오늘의 포커스글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장관의 문법은 그저 구태 정치인에 불과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5천만의 문법을 자신은 쓰겠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민주당에서 자신을 질타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두고 여의도 문법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한동훈 장관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고 열렬히 사랑에 맞이하는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뭘 해도 예뻐 보이시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한들 정말 오롯이 그것이 구태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을 위한 문법이나 태도라고 보이시겠죠. 저는 정반대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구태 정치인이 다 되어간다 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문법이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다.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니다던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기자를 마치 좀 타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런가 생각한다 라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은 한 세 문장, 서너 문장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중간중간 비춰졌던 어떤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뭐 겉으론 당당해 보이나 뭐랄까요? 좀 비아냥에 가까운, 조롱에 가까운 그런 대답이었다고 보여지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당 없이, 이재명 대표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셨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전히 뭐만 물어도 급발진으로 나오는 대답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의 소리 쪽에서 보도한 또 저희 프로젝트 보도팀이 취재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이라는 보도가 마치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진행자 성격으로 그 보도팀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첫 반응이었기 때문에 요목조목 다 짚을 건데요. 마치 이 말씀하시는 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걸 따보면 검찰이 배당받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는 김건희 여사를 향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를 향할 것이라는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했고 함정 취재 논란으로 불거진 어떤 보도 윤리 문제하고요. 객관적으로 영상에 담겨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은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심지어 문화일보까지도 별개의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논란을 좀 키워서 김건희 여사의 비위 사실을 혹시나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즉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또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뉘앙스처럼 들려서 또한 그것도 불편했다. 게다가 이런 대목들이 뭐랄까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과의 유착, 이 검사 후배들이 서초동에 포진해 있고 그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 무더기로 나올 예상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하고 있을진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한 달여가 지나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아닐까요? 즉 수사하는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신경 쓰라 형사 일부에 배당받은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권에 대한 수사를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만 또 후드려 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전 그 대목이 좀 걱정스럽고 이런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곳에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벌써부터 뭔가 어쨌든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벌써부터 자신을 여당 대표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마치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는 양 되받아쳤다면 본인 스스로 이런 수사에 대한 관련권을 정치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대목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이런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든 말든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전후 좌우 사정에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편을 들죠?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대목들은 저는 참 장관으로서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면서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아무튼 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즉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야당과 특검법을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보수 언론들에서는 일제히 총선이 끝나고 특검에 임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 발의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걸 이행을 하게 되는 사람, 즉 주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뭐랄까 기자들 만나서 답변하신 거는 벌써부터 자신이 여당 대표라고 착각하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대목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 이건 뭐 사실상 좀 준비해오신 그런 멘트 같은데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서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다면 수락할 용의가 있다라는 사실상의 답변으로 읽혀져서 제가 어제 포커스 시간만 하더라도 MBN 취재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이 노동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한다라든지 국민의힘 당원과 어떤 뜻이 모아지면 하겠다라고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라는 그 상황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동훈 장관의 마음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지적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제 보여진 모습은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종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종처럼 보였는데 제 눈만 그랬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길 리는 없다. 다만 예외는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한동훈 장관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모습조차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총선에 가서는 그런 모습조차 과연 후회하시지 않을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가 재밌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는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는 기사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 누가 잘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언급을 뻔뻔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아무튼 이게 뭐 신기하듯 보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고작 지난 7년, 몇 년 전에 특검법 통과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후보군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동안 선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특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은 어떤 거였습니까?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법,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 그 두 가지가 가장 최근으로 저는 기억이 돼서요. 이때도 야당 추천이었습니다. 2016년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추천. 그때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민의당 추천으로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습니다.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이때도 야당 추천이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 자, 그리고 2016년과 18년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여기 특검팀에 누가 들어갑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때 야당 추천으로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른바 부역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특검법에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의 특검법은 악법이고 잘못됐단 얘기입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나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지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은 하고 있는가?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대목을 꼭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한 대목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언급을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16년 박영수 특검은 국회에서 야당만 추천한 인사라며 특검의 태생부터가 위헌이다.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은 첫째 위헌성, 둘째 정치적 중립 위배, 두 번째 무리한 수사, 세 번째 사실관계 조작, 네 번째 피의 사실 공표, 다섯 번째 인권 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한정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최순실 특검법은 너무 수사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이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자들이 특검법을 비판하는 논리가 작금의 상황과 같다. 누가 수세에 몰렸으니 이런 얘기를 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와 지금 조선일보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 최순실 특검법 통과가 되고 나서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관계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추천이 정치적 독립성과 편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본인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아래에서 특검팀의 검사로 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특검법은 악법이다 라고 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조선일보는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어제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때 부역했던 박영수 특검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규 특검보가 매일매일 생중계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했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그때와 뭐가 다릅니까? 한동훈 장관님께서 일하신 박영수 특검팀의 일하는 방식과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그대로 부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즉, 첫 번째 주제로 제가 가져온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늘 얘기하는 5천만의 문법, 따져볼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 벌써 6만 명의 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셨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아무튼 제가 어제 오늘 조금 화가 나서요. 기존에 있었던 특검법을 좀 찾아보고 실제 이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편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서는 대한변협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에 특검법을 보니까요. 대부분 야당 추천으로 진행돼 왔었고 아까 얘기해드린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그리고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러면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이 특검법도 악법이었네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빵에 보내셨는데 잘못된 겁니까? 그 정도만 아시죠? 일일이 따져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자, 두 번째 포커스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방송에서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볼 텐데요. 두 번째 포커스는요. 저희가 최근에 영남일보 기사를 하나 짚었었는데 그때 변호사님하고 다른 변호사께서 돌직구 핵직구라는 코너를 통해서 패소할 결심이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괜찮아서 실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이 걸려 있는 이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내용이 2심에서 이제 뒤집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법조인들의 기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패소할 결심에서는 실제 질려고 1심에서 이미 승소를 했던 변호사들을 다 쫓겨나게 만들고 사실상에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미 결론을 지는 쪽으로 답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 만들려고 방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소할 결심이라는 영남일보 기고문인데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오늘 쉬는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조선일보 기사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만 읽고 김준혁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기자 수첩인데요. 완장차고 여론 왜곡까지 한 여당 청년 최고위원. 저는 이 기사 제목 보자마자 누구를 지목한 건지 바로 떠올랐는데 바로 장 그렇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입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 추대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을 이제 기자들에게 흘렸다. 사실상의 가짜 뉴스를 흘렸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추대 찬반이 뭐 8대2로 완전히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의 격론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어떤 모 기자조차 기자수첩에 아니 여당의 최고위원인데 그래도 여당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 정치인이 완장찬 싸움꾼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정치냐라고 장예찬 최고위원을 조선일보의 모 기자가 꾸짖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면 뭐 구구절절 좀 맞는 말이 써 있으니까 이 완장차고 여론 왜곡하는 여당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 번쯤 오늘 쉬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